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 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17892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29일 오전 10시 23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PI 첨단 소재라는 이 지금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뭐 PI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SKC 코오롱 PI 뭐 이렇게 된 회사였는데, 이게 PI 첨단 소재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화가 많이 났죠. 우리가 일본의 관련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그리고 위자료 지급 명령을 판결하고, 일본 산업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지금 우리나라한테 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강제적으로 이런 핵심 부속 품목들을 수출 규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증시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2019년에 이 반도체 수출 규제로 시장이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보시면 업종으로 이제 잠깐 코스피로 이제 월봉, 주봉 한번 보면, 자, 2018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올랐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렇게 한 대를 얻어맞았죠. 자, 그리고 2019년. 자, 2019년에도 사실은 다시 회복할 만 했지만, 여기서 다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달아서 2년 내내 맞다가,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또 반등을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 번의 지금 얻어맞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을 얻어맞고 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결국엔 이 자리를 뚫게 됩니다. 이 뚫게 되면 이 과거에 반도체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2차전지로 인해서, 그리고 바이오 종목으로 인해서 올라왔다면, 이제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5G 관련주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2018년도에 갔던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해낼 수가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PI 첨단 소재를 보시면, 자, 일봉으로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막 올라갈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는 좋은 종목이에요. 이것도 지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쯤 하나쯤 편입을 해 놓으시면 참 좋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금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는 결국에 어떤 회사냐? 자,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PI 중 하나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PI 중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여기나 뭐 3D 프린팅, 여기에 이제 소재로 쓰입니다. 뭐 디스플레이 소재로도 쓰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3대 품목 중세 번째 품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품목을 바로 코오롱 PI가, SKC 코오롱 PI가 국산화를 성공을 했었고, 이걸 이제 삼성전자, 뭐 애플, 그리고 화웨이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결국에는 이뿐만도 아니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성공시키고, 또 폴리이미드 도료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제 최근에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 PI 첨단 소재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시가총액 1000억, 뭐 1조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국산화 기술을 갖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고, 자,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온 이 측면, 자, 여기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 부분부터 완벽하게, 이 부분에 엄청난 매집을 했어요. 결국에 이 매집 위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늘 상승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상승을 나타내 줬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시장이 함께 상승을 나타내 주면서, 이런 지금 무겁고도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제약주, 뭐 지금 코로나 관련주 다 지금 채처하고,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PI 첨단 소재 한번 매매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